안녕하세요. 여행 설명충 레이크입니다. 오늘은 일본 애니메이션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에서 나왔던 애니메이션의 무대를 찾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어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 나디아의 일본어판 주제를 들으면서부터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일본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조카현의 후키아이노 미사키라는 곳은 나디아 37화에서 레드노아의 결전을 앞두고 츤데레 네모 선장이 승무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곳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잠깐 나왔지만 일본 유일의 로케이지이기 때문에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지난 여행에서 꿈을 이루고 왔습니다. JR패스 7일권이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시조카로 가고 그리고 다시 시미지역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시조카 옆에 이렇게 후지산이 보이는데 후지산은 조금만 흐려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데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칸센 안에서 후지산을 보려고 시조카를 지나 미시마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조카로 돌아가는 약간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정이었어요. 애초에 이 일정 자체가 JR 패스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정인 게 그날 저녁에는 친구랑 만나야 해서 교토로 가야 했어요. 이날 신칸센을 3번 탄 요금이 약 34,000엔, 하루 만에 JR 패스 7일권 거의 본전을 뽑은 거죠. 참고로 이 일정은 도쿄에서 갔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도쿄 쪽에 있을 때는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약간 꼬이기는 했습니다. 나디아의 무대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무대를 찾는 여행객들도 있고 재밌게 본 작품이라면 그 로케지를 찾아가면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보고도 많이 찾아가잖아요. 어쩌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촬영지 중에 기억나는 데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리고 철도원 같은 경우는 두 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에반겔리온의 무대는 하코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썸머워즈 촬영지인 나가노 쪽도 다녀왔습니다. 나디아만 생각하면서 버스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멋진 풍경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후지산을 배경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저도 앉아서 쉬기도 했습니다. 간혹 여행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거 이런 게 되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아마도 평소에는 못하는 완벽한 멍때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작은 비행장만 지나면 뉴 노틸러스호가 정박했던 곳인데 진입 금지였습니다. 망한 거죠. 여행사에서 일하고 여행책 쓰면서 저만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여행은 정말 저를 위한 여행이었는데 망했어요. 하지만 여행하면서 망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랫동안 꿈꿨던 걸 완벽히 이루지는 못하고 근처의 관광지로 소개된 미오노 마츠바라라는 곳으로 걸어왔어요. 걸어가다가 잠깐 뒤를 돌아보는데 정말 멋진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이기도 한데 일본에 자전거 타러 제가 몇 번 다녀오긴 했는데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풍경이었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적인 풍경을 뒤로하고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미오노 마츠바라였습니다. 나디아는 에반겔리온을 만든 가이낙스의 작품인데 여기가 깨알 같은 재미를 잘 숨겨놓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뉴 노틸러스호를 이곳에 정박시킨 이유가 미오라는 지명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디아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의 이름이 모리카와 미호. 그래서 미호의 마츠바라에서 뉴 노틸러스호가 마지막으로 출격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한 끼도 안 먹고 꽤 오랫동안 걸어서 밥집이 좀 급했는데 시조카의 명물인 오뎅을 파는 상점이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시조카 오뎅거리에서 맛없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역시 시장이 반찬이라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뎅 먹는데 뜬금없이 오뎅가게 아줌마가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원래 여기가 오래전부터 수학여행으로 유명한 관광지였는데 3.11 대지진 때 큰 쓰나미 이후에는 일본 학교들이 바닷가로 수학여행을 안 가서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모래가 많이 없어져서 방파제 쌓는 공사도 하고 있어서 풍경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나디아 투어를 계획하는 분들은 모래가 없어지기 전, 지금의 풍경이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성지순례를 하고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에서 이번 달부터 시조카 신규 취항을 하면서 시조카까지 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으니 시조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나디아 아니더라도 미오노 마츠바라는 일정에 넣는 걸 참고해보세요. 후지산을 배경으로 하는 예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 와야 돼요, 근데. 그리고 여기를 오려면 시미지라는 역을 지나야 되는데 시미지역에는 일본의 국민 만화인 치비 마루쿠짱 박물관도 있습니다.
만화책만 몇 권 읽었던 치비마루 구청인데 몇 년 전에 박물관 가서 정말 재밌게 구경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영상은 정말 매니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여행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취향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만이 꿈꾸는 그런 여행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행을 응원합니다. 남들과 다른 그런 여행도 한 번씩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조금 정상적인 여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